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책 발표회가 아니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 검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3일 여야 최초로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부동산, 노동, 반려동물, 환경, 보건, 금융, 일자리, 노동, 청년, 아동, 강남북 균형발전, 불평등 소득격차 해소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공약을 9차례에 걸쳐 발표해 왔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에 나선 후보라면 시정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발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까지 매우 한정된 분야의 공약만을 말씀하셨습니다. 21분 도시, 수직 정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보름가량 남은 지금까지 노동, 일자리, 환경, 강남북 균형발전,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방안 등 서울시민 전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은 아직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빈약한 공약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게다가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앞으로 TV 토론 등을 통해 날카롭게 검증하려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세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엊그제 설날을 맞아 서울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는 주 52시간제 법안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주 5일제, 주 52시간 도입에 반성하신다고 했던 분께서 느닷없이 이제는 5일도 아니고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공에서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과거의 발언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행보로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심인지,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건지, 그리고 그때와 달라진 연유는 무엇인지 등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협치 서울에 부족한 후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께서는 이달 초 창동 차량기지를 방문하셔서 평당 1,000만 원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을 냈고 이에 바로 그 다음 날 정책을 급히 수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특히 기초단체의 도시정책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력과 소통의 도시정책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후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도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추진할 수 없고 주민들과의 협치 시정을 통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